네, 안녕하세요. 유창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라이팬 방송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팬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코팅 방식도 새롭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팬들과 만들어지는 방식도 다르고 내가 만져지는 느낌도 다르고 요리를 하면 또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후라이팬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기름때가 기름이 이제 쩐다고 표현을 하는데 쩌들고 색배임에 그다음에 코팅이 벗겨지면 희끄무리하게 올라오는 거 백화라 그래요. 근데 이게 코팅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기름처럼 이렇게 이거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기름종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후라이팬을 아직도 쓰고 계시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계속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바로 드롭스인데 이 드롭스에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방울을 똑 떨어뜨려서 쫙 돌려가지고 코팅을 싹 한번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뒤쪽에 인덕션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보세요. 여기도 용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밥솥 만들 때 인덕션 밥솥 있잖아요. IH 밥솥 그거처럼 이렇게 코팅까지 싹 여기다 이제 또 한번 이제 인덕션 사용 가능하게 용사로 뿌립니다. 철가루를.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팬이잖아요. 근데 요 팬의 코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고순도의 알루미늄, 이게 97% 고순도의 알루미늄인데 여기에다가 아노다이징이라는 색을 한번 부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팅액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돌려요. 쫙 돌려. 그럼 어떻게 되냐. 코팅액이 이게 위쪽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싹 얹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균일하다는 거지. 보통은 이 위쪽에 스프레이 그 코팅액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요철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음식물도 남고 기름도 남고 여러 가지 냄새뱀이나 색뱀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드롭스는 말 그대로 기공의 제로에 도전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카레인데요. 우리가 카레 이렇게 막 끓이잖아요. 끓여 나서 이거 버릴까요? 같이 한번 버리시고 버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닦고 그러니까 설거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닦아가지고 설거지를 해.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세제로 닦든 뭘로 닦든 어쨌든 닦으면 이게 그래도 없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깨끗한 팬이라고 설거지해서 딱 후라이팬을 올려놨더니 이게 거기서 막 연기가 나는 거야. 그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번 닦고 저도 한번 먼저 닦게요. 먼저 닦고 올릴게요. 나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한번 싹 부어볼게요. 물을 부어보고 그러니까 설거지가 됐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물을 다시 한번 끓이는데 그럼 여기서 색배임이나 냄새배임이 있다 그러면 이 색이 변하겠죠? 지금 끓는 물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 순식간에 쫙 끓어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드롭스팬은 이 위에다가 코팅액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코팅액을 딱 떨어뜨려. 그러니까 방울 형태로 딱 떨어뜨리면 바로 확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 코팅의 이 표면이 매끈해지는 거예요. 매끈해져. 그래서 말 그대로 뽀도독팬이에요. 이게. 뽀도독팬. 그래서 이따가 뭐 설거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뽀도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 앞쪽에다 한번 살짝 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보세요. 봐봐 얘는 이게 색이 나잖아요. 이러니까 자꾸만 이게 빈 후라이팬에다가 끓이면 막 냄새 연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이게 또 좋은 게 이게 매끈하다 보니까 기름을 붓더라도 달궈진 팬에서 기름을 부으면은 약간 기름이 점성기가 있습니다. 더 부을까요? 좀만 더 부을까요? 많이 부죠. 많이 부어.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위에서 떼글떼글 돈대는 거지 유리알처럼. 근데 이걸 앞쪽에다 부어볼게요. 여기다 부어보고 뜨거워요 이게. 뜨거운데 여기다 기름종이도 살짝 얹어볼게. 뜨거워.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죠? 이 기름종이 맞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 한번 부어볼게요. 양념 싹 부어볼게요. 와. 근데 제가 이거 드롭스 팬 써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 팬이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딱 세워. 또 더 세울까? 이 정도? 이 정도만 할까? 하고 덜어낼게요. 덜어내고 이거 보세요. 이게 양념이 정말 신기해. 보세요. 이게 길이 난다니까? 덜 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덜 타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닦으면은 뽀도독하게 이렇게 잠깐 멈춰볼게요. 흔들어서 보내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설거지 해갖고 왔거든요? 들리시려나? 이게 뽀도독팬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 설거지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뭐 할 거냐면 바로 지단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단도 우리가 뭐 계란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 계란 바로 따가지고요. 이거를 지단물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에서 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주방방송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연출된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예요. 저 연출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부어볼 거예요. 싹 붓고요. 한번 싹 돌릴 거예요. 이게 근데 희한한 거야 진짜. 이게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고순도의 알룰륨이 정말 중요해요. 열을 빨리 전달해주고,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코팅액이 얹혀지는데 그 전에는 다 일일이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싹 돌리고,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싹 돌리고, 그래서 드롭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지단도 잘 돼. 지금 보시면 이게 보세요. 가장자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올라와라. 지금 하시면 돼. 보세요. 오! 약간 그런 묘미가 있더라고. 얘는 진짜 짱이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너무 잘 돼. 난 바람 밑에 넣는 거 좋다. 여기에다 또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그러면 지단 우리가 보통 한번 하고 말잖아요. 왜냐면 기름이 다 날아가니까. 지단을 두세 장 못 해요. 자꾸 바람으로 걸어볼까요? 부는 것도 괜찮다. 봐봐, 그게 괜찮아, 그거. 할만해. 봐봐요. 봐봐. 한쪽 잡고. 한쪽 잡고. 한쪽 잡고, 이렇게 싹. 괜찮다. 잡고, 이렇게 접고. 괜찮은데요? 야, 나 이런 펜 처음 봐. 밥 비우고, 이제. 아, 잠깐만. 이건 아니었다. 불 끄고요. 불 끄고, 이거 옮겨놓고. 잠시만요, 멈출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밥을 했어요. 뭐 프라이팬 요즘 뭐 냄비밥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근데 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똥 떨어져. 신기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게 좀 남아 있어요. 이거 좀 남아 있어. 근데 이거 뭐 안 닦지 말고 그냥 할까 봐. 닦지 말고 보세요. 전분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말이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걸 한번 싹 돌려볼게요. 제가 이거 될 때까지 싹 한번 돌려보고. 고객님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니까. 좀 전에 밥을 했던 데다가 이렇게 지금 지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희한한, 어떻게 보면 지금 후라이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고순도의 알루미늄, 이게 들어가 있죠. 코팅도 지금 보시면 얘가 그 솔베이트사, 그쵸? 솔베이트사에 그걸 썼어요. 코팅을. 그래서 코팅도 좋아. 그리고 요 가장자리가 사분사분 일어나면서 보세요. 어머, 봐봐.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마스크팩 하고 나서 마스크팩 띄어내는 느낌 있죠. 딱 그 느낌. 아, 대박. 오. 야, 이래. 진짜 좋네. 아, 진짜 저 10년 방송하면서 이런 팬은 처음 봤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양념이 되고 있을 거예요. 양념 싹 비워내고 양념 또르르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닦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싹 한번 닦는 걸로 인덕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써보세요. 뭐 99,000원 뭐 지금 K쇼핑에서 만나실 수 있는 슬림한 가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